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수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미 행정부의 불체자 단속 강화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불체자 단속과 추방이 이전과는 사뭇 다를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이민사회는 걱정과 우려가 큽니다. 새롭게 발표된 내용에는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는 물론 기소 가능한 범죄를 행한 불체자 모두를 단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속 대상을 불체자로 한정짓지 않고 있어 사실상 모든 이민자를 단속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반이민 행정명령을 시행하기 위해 단속인원 1만 명을 신규 고용하며 단속 반원들에게 부여하는 권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뉴욕주의회가 뉴욕시와 뉴욕주 정부로부터 요식업계에 종사하는 소상인을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의원을 비롯한 뉴욕주 의원들은 식당 위생 검사 규정 개혁 법안을 지난 15일 상정했습니다. 이는 뉴욕시에서 주 또는 시 정부의 조사관이 위생 검사를 실시할 때 직권을 남용하면 식당 업주와 종업원이 보호받는 상태에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조사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불만을 접수할 때 한국어로 통번역이 가능한 서비스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오늘 판 뉴욕타임즈에 한국어 광고가 게재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는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라는 내용으로 한국 속초에 거주하는 정연석 씨가 사비 4천만 원을 들여 게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연석 씨는 재외 국민들이 경선까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광고를 내게 됐다며 뉴욕타임즈를 통해 이슈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신은 민주당의 당원이 아니며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순수한 마음으로 광고를 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고에는 555룰이라는 글과 함께 한 국민의 5분이 대한민국의 5년을 결정하며 한 명이 투표를 외면하면 국민의 5%가 나라를 결정하게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에 난민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현수막은 자유의 여신상 발밑에서 어제 오후 1시부터 약 1시간 반가량 걸려있다가 철거됐습니다. 현수막은 약 가로 20피트, 세로 3피트의 크기로 나일론 로프로 고정돼 있었습니다. 국립공원관리청은 국가기념물에 현수막을 거는 것은 엄연한 불법으로 현수막을 건 용의자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김정남 암살 독극물의 정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현재 시각 22일 중간 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여성 송의자들이 남성 주범으로 전해받은 독성 물질을 맨손에 묻혀 김정남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독성 물질은 손에 묻으면 이상이 없고 얼굴에 바르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신종 독극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급 기관이 이 같은 독성 물질 개발 제조에 참여했다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찰이 브루클린에서 말다툼 끝에 한 20대 남성을 칼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남성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월요일 오후 8시 30분경 브라운즈빌에 위치한 벨몬트 에비뉴에서 두 남성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고 이에 격분한 한 남성이 피해자인 26세 남성의 가슴과 다리를 수차례 칼로 찌른 뒤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남성이 인근 브룩데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독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두 남성 사이의 다툼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경찰은 칼로 찌르고 도주한 용의자에 대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퀸즈 자메이카의 한 델리 가게 앞에서 69세 여성이 한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사건 당시 뇌진탕을 입고 쓰러진 여성은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어제 숨을 거뒀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자메이카 108 에비뉴 인근 서핀 블러버드에 위치한 델리 가게를 나서던 한 남성이 갑자기 69세 노인의 머리를 힘껏 가격했습니다. 남성의 기습 공격에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노인은 심각한 뇌진탕을 입어 두개골의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 용의자인 28살 리차드 스프링어를 체포했으며 이 남성은 델리 가게 종업원을 공격하고 절도한 혐의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주 북부의 고센 지역에서 숙박업체를 운영하는 부부가 정신장애가 있는 남성을 헛간에 머무르게 한 뒤 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부부는 61세 남성을 헛간에 개조한 방에서 10년간 머무르게 한 뒤 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정부 보조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 남성이 머무르던 방에는 물도 나오지 않았으며 히팅시설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시경이 브롱스 지역의 한 건물에서 중국 음식을 배달하던 남성을 폭행하고 강도짓을 벌인 남성과 여성을 수배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두 명의 용의자는 브롱스 알러튼 지역 브리튼 스트리트 인근 건물 로비에서 음식을 배달 중이던 피해자 에임드 세이드를 밀치고 폭행한 뒤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과 현금을 갈취하고 도망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경상을 입어 병원에 후송 조치됐습니다. 경찰 당국은 범행 현장이 담긴 감시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된 2인조 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경이 브루클린의 윌리엄스버그에 위치한 한 채식주의 레스토랑이 침입해 현금과 금품을 훔쳐 달아난 남성을 추적 중입니다. 경찰은 지난 월요일 오전 1시 30분경 메서롤 스트리트의 챔스 다이너라는 식당에 연문으로 침입한 뒤 절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담긴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남성은 식당 안에 있던 아이패드 4개와 갤럭시 태블릿 그리고 아마존 킨들 등 고가의 금품과 만 달러가 된 두 개의 금고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오늘 아침 뉴저지 파라무스에서 트레일러 두 대가 충돌해 루트 17 일대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사고는 오늘 오전 6시 20분경 페어뷰 에비뉴 북쪽 방면에서 발생해 사고 직후 루트 17의 모든 차선이 폐쇄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부근의 루트 4 양쪽 차선 역시 모두 폐쇄됐습니다. 오전 9시 16분까지 루트 17의 왼쪽 차선을 제외한 나머지 두 차선이 폐쇄돼 출근길 20분에서 25분의 교통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두 차선의 운행 중단으로 루트 80에서도 교통 지연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충돌한 두 대의 트럭 운전자 중 한 명이 구급 인력에 의해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가 산불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방화를 하는 일명 컨트롤드 번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숲에 불을 붙여 더 큰 화재를 방지하는 것으로 오는 3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빌 에드워드 뉴저지주 산림 소방국장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숙련된 사람들이 엄격한 조건을 지키며 진행합니다. 우선 주정부가 소유한 산림과 공원만 방화 대상이고 바람과 습도를 확인한 뒤 진행하기 때문에 큰 산불로 번지지 않습니다. 뉴저지주 환경보호국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방화 작업을 안내합니다. 전화를 통해서도 어디에서 언제 방화 작업을 진행하는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페이스북의 메신저를 통해서도 해외 송금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제 해외 송금 서비스인 트랜스퍼와이즈는 페이스북의 메신저 앱을 통해 해외 송금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챗봇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챗봇을 이용하면 사용자는 대화 형식으로 해외에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서비스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 일부 국가에 한정돼 제공되며 추후 서비스 국가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차량 공유업체 우버가 뉴저지주에서도 음식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우버는 우버 이츠 앱을 통해 음식을 배달하는데 이 우버 이츠 앱을 통해 사용자가 현지 레스토랑의 메뉴를 주문하면 우버 드라이버가 배달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서비스는 지난 16일부터 시작돼 뉴저지주 버긴 카운티와 허드슨 카운티 내 식당들이 우버 이츠를 통해 배달이 가능해졌습니다. 배달료는 한 번 배달에 4달러 99센트로 우버에 등록된 카드로 음식값과 배달료가 함께 계산됩니다. 우버 측은 오는 26일까지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이츠 NJ10을 입력하면 음식값을 10%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2월 22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KBTV 브레이킹 뉴스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KBTV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